2차 대전 당시 이른바 마루타 실험에 동원된 일본 731 부대 소년병이 90대 노인이 되어 중국을 찾았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생생히 증언하며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희생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90대 백발 노인이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생화학전 부대인 731 부대 주둔지였던 중국 하얼빈을 찾았습니다. 부축을 받아 들어선 전시관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끔찍했던 옛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시미즈 씨는 14살이던 1945년 3월 731 부대 소년대에 배속됐습니다. 넉 달 남짓 짧은 기간 복무했지만 당시 만행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전쟁 포로 등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자행하던 731 부대는 1945년 폐색이 짙어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시설을 폭파하고 실험 대상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시미즈 씨는 귀국 후 비밀 유지 서약에 따라 침묵해오다 지난 2016년부터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공개 증언해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후대에 알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79년 만에 중국을 찾은 시미즈 씨는 일본 정부 대신 사죄했습니다. 고마워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중국 정부는 731 부대 인체 실험 과정에서 최소 3천 명, 생물학 무기로 3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731 부대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생체 실험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